보통 저희 산사에 눈이 내리면 네. 차 한 잔의 풍경을 감상하고 되게 좀 낭만적인 그림을 상상하는데 정반대인데요? 그렇죠. 예. 스님은 그럴 짬이 없으시대요. 그러시죠. 이런 날일수록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답니다. 네. 대형 스티로폼을 쓱쓱 톱질하는 네. 스님 뭘 만드시는 거죠. 그렇죠. 어우, 너무 진지하셔서 질문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스님 이건 뭔가요? 고향이지. 이렇게 해놓으면 또 다른 애들도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. 일단은 해주는 거지 뭐. 누가 들어가든지 간에. 위에도 안되면 이 부부야 지금 추운 겨울에 눈가 보고 그러면 푸근히 잠을 자겠죠? 이미 고양이 집이 있는데 뭘 또 만드시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네네. 그건 네. 모르고 하는 소리래요. 고양이들은 처음 만든 집은 함께 어울려 사용을 하다가 남의 칠취가 되면 다음에는 좀처럼 들어가질 않는데요. 좀 유난이다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스님 실력 아직 짱짱하니 뭐 어려운 일 아니라 하십니다. 아유, 저것도 다 저 품인데. 그쵸. 이거 몇 개나 또 그냥 또 구입을 하실지 걱정이네요. 예. 집을 사면 따뜻한 집이 없어. 거기 따뜻한 게 어디 있어? 없어요? 따뜻한. 그런 집을 안 팔아요? 안 팔아요. 아유, 사면 정말 나이야 막 얼씨구 좋다. 그래도 좋다지. 사실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네. 정말 정성이 들어간 그렇죠. 집. 네, 예. 체온이 담긴 집이 어디 있겠느냐 예. 이런 말씀. 그냥 다 같이 놀면 되는데 그냥. 젊은 시절부터 워낙 손끝이 야무지셨대요. 하지만 또 이 일도 매년 반복하다 보니까 뭐 설계 이런 거 없이 그냥 네. 쓱쓱 하면 그냥 척 하면 척. 눈대중으로. 토크를 내갖고. 어떻게 돈을 좀 벌어보는 것 같아. 스님 농담하시는 거 보니까 집이 꽤 마음에 드셨나 봐요. 정말 기술자시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예. 순식간에 2층 예. 집 됐잖아요. 한두 번 해보신 게 아닌 것 같아요. 끝내주네. 야, 저기 저 내장제도 신경 쓴 거 보세요. 그래. 예. 바닥자로 푹신한 이불을 또 이렇게 깔아주시네요. 아유, 끝내줘. 증축이 잘 됐습니다. 네. 모텔 지었어 나. 모텔 완전 지켰어. 너 돈 내 들어가. 그냥 들어가지 마. 현금이 없는데 카드는 안 될까요 3개월로? 아, 어려운데 요새. 꼰지야. 여기 꼰지야. 꼰지야. 여기. 일로 와봐. 엄마 올려줄게. 일로 와. 오, 튕기는데요? 가재 걸어봐요. 근데 스님이 눈치껏 자리를 피해주시니까 네. 그제야 슬그머니 꼰지가 다가옵니다. 새 집으로? 네. 이야. 잠시 간을 보다가 능숙하게 첫 입주에 성공. 내 집 마련 성공했네요, 그죠? 꼰지야, 야, 너 능력 좋다, 젊은 나이에. 어? 스님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. 따끈한 신축 모텔 본 김에 다른 집도 좀 구경해 볼까요? 그럴까요? 먼저 4차의 구석자리엔 전원생활 좋아하는 양이들을 위한 숲속 별장이 있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피톤치즈. 365일 공짜. 네. 집 볼 때 가장 선호한다는 정남향. 채광만큼은 안 부럽지 않은 펜트하우스. 좀 비싸겠네. 네. 4차까지 출퇴근 3초. 네. 소위 역세권이라 손꼽는 원룸하우스도 인기 만점입니다.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많죠. 네. 젊은 고양이들한테. 그냥 안에서 재울 수 없어도 저 스트립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도 잘 때는 있지 않냐. 고양이 집 지타 보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. 그쵸? 저놈은 고양이가 탁 들어가 자는 거 보면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. 그거 짐승 사랑하는 사람만이 어떡해야. 누구나 나 말고 어느 분야 다 똑같으리라고 봐.
우리 스님도 어딜 가십니다. 설마 여기서도 저 고양이 집 짓는 거 아니야 이거? 이제 알았어, 이제 알았어. 뭔지 모르시겠어요? 아, 김치. 예. 요새 이런 김치 진짜 보기 힘들잖아요. 땅에다 묻는 건 거의 시골 아니고서는. 네, 네. 김치 냉장고지 다. 그렇죠. 진짜 이런 김치가 맛있잖아요. 저기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다 올리면. 어. 이야, 맛있어. 아, 좋다. 라면 좀 끓여. 물 받아, 물. 그러면 맛있어요. 여기다 넣으면 얼어지. 얼어서 녹으면 못 먹어. 그리고 또 아니다 넣으면 쉬어서 못 먹어. 근데 이때 묻으면 그대로 있어요. 아, 맛있는 냄새 나네, 진짜. 아, 그 스멜. 어우, 스멜. 김치 스멜. 저한테 좀 주세요, 스님. 오전부터 내내 녀석들 챙기시고 이제 겨우 한 술 뜨시려나 봅니다. 아이고. 예, 네. 땅속 김치 숭덩숭덩 썰고 김치와 궁합 좋은 두부를 기름에 노릇노릇 붙여내는 거죠. 네. 그렇게 완성된 공양 한 끼. 감소하게 드시네요. 맘마 먹자. 엄마랑. 식사 시간이면 어김없이 녀석들을 불러 모으신답니다. 기특한 건 용케 알아듣고 집합을 한다는 거죠. 식탁 너머로 녀석들 밥그릇까지 놓아주면 말 그대로 스님과 고양이들의 겸상이 시작됩니다. 이리 가봐. 노을 자리 보고 다리 뻗는 응석받이 꼬맹이 아이의 품에 안아 올립니다. 어르고 달래고요. 아이 두 분 말고 생선, 생선이요. 아이 생선 좋아하는데. 대체 밥 비벼주고 나에서 먹으면 행복하잖아. 먹는 것도 보고 얘기해가면서도 먹고. 어. 손주 사랑도 이보다 더 하겠습니까? 그쵸, 네. 차녀라, 너도 차녀라 왔어? 마실 거야? 식사 후 스님이 꼬맹이 데리고 나와 볕 좋은 곳에 자리 잡으셨습니다. 꽃차 한 잔의 여유. 꼬맹이까지 함께하니 속전말로 힐링 타임이죠. 아, 정말 그림이네요. 네. 예. 아니 근데 고양이가 어쩜 어쩜 이러지 고양이가. 꼬맹아, 스님이랑 오래오래 살자. 그리고 말도 잘 듣고, 아이 착해. 우리 꼬맹이는 착해요. 이렇게 봐, 이거 이렇게 봐봐, 이렇게 봐. 그래. 알아서 알아서 나가 놀아 이제. 먼 데 가지 마. 가까운 데도 놀아. 부르면 금방 와. 알았어? 자. 아이 바로 가네. 바로 가. 근데 스님 말씀 지금 제대로 안 듣는 것 같은데. 그죠? 고양이는 자유를 사랑하잖아요. 네. 네. 은근 뒷모습에서 지금 신이 난 게 보이네요. 근데 스님은 서운하기는커녕 이마저도 감사하대요. 네. 쬐끔할 때 왔을 때 피부병이 엄청 걸려갖고 왔는데 그걸 내가 죽지 않고 살은 거 참아준 거 치료 올 때 그 고통 속에도 아프다고 참아준 거 다 낫고 나니까 애척이 가잖아. 그거 하나면 애척이 가. 그 애는 안 보내지. 못 보내. 유달리 작고 약해서 이름도 꼬맹이라 지으셨는데요. 어릴 때 피부병을 크게 앓으면서 원주인한테 버려졌대요. 아우, 새끼 되죠? 네, 네. 아우. 그 사연 듣고 치료해주고 싶어서 네. 거두어주셨답니다. 정말 조망만하던 것이 병도 이겨내고 이만큼 잘 자라준 게 기특하시대요. 그렇죠. 네. 예.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. 예, 아픈 물 없이 건강히 잘만 자라주면 그게 최고죠. 네, 예. 그럼요. 스님, 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올게요. 저도 사생활이 있잖아요.